안녕하세요. 백파고입니다. 유하. 오늘은 아침 일찍 나온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버진게임 아니면 타보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늘 항상 아침 일찍 나와서 타보트를 하지만 항상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일단은 타보트를 해보다가 또 반응이 썩 좋지 않으면 요 앞에 지금 풀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제 오줌 줄기처럼 졸졸졸 흐르는 샘물 유입구 아닌 샘물 유입구가 있습니다. 거기로 뭐 노싱커든 다른 채비로 해서 배스를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고! 가자! 워프 플러프로 이래서 유튜브 각을 뽑기가 너무 힘들어. 일단은 후리릭으로. 이게 뭐지? 아씨, 바로 폴링 바이트인데? 탑에는 1일도 반응이 없더만. 프리릭으로 바꿨는데 바로 폴링 화이트의 첫 번째 배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패턴에가 배너에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제는 입술 빨간 게 없었는데 일단 위에 약간 붉으스름하고 밑에 아래 턱은 빨개요. 일부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감기로 그리고 일교차가 또 10도 이상이 나기 때문에 애들이 갑자기 예민해진 것 같아요. 첫 배스 잡았으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일단 채널 라인을 중심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망한 것 같으니까 다시 끊고 갈게요. 끊고 다시 갈게요. 안녕하세요. 백팔고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No. 망했어. 6시에 나도 깼어. 그래서 10분만 더 자자 했는데 7시에 일어났네. 빨리 챙겨서 내려왔는데 방송 켜기 전에 타버터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오케이. 오늘 컨텐츠는 터보터야. 그래서 방송을 켰다 끝났어. 지금 바텀을 해뒀지만 나오네. 바텀은 방송 켜기 전에 나도 편집자가 있고 뭐 그렇게 하면 그냥 바로 스타트 하지. 그러니까 패턴 파악이지. 패턴 파악. 최대한 짧은 시간에 패턴을 파악을 먼저 하고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마리수를 채워서 편집을 하면 엄청 빨리 편집도 끝나거든. 여기는 배스가 없나?
바텀도 반응이 없나? 이런 말하는 순간에 한 마리가 나와줬네요. 진작에 타부터 게임은 포기했으니까 미덕으로 나왔습니다. 폴링 화이트에 나왔는데 뭐지? 바로 던지자마자 민호 풀링 바이트에 나왔는데 타버터로는 잡고 싶었는데 그건 안되니까 꽁 대신 닭이라고. 쓰는 채비는 지금 타란툴라 엣지 M대고 스티즈 21 스티즈 SVTW 6점대 BMS 12LB 그리고 서스펜딩 미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노우가 답이야? 이번에도 좀 준수한 사이즈가 났네요. 웃긴 게 미노우 액션을 주기 전에 다 반응을 했던 겁니다. 제가 포인트를 최하류 쪽에 제방 쪽으로 이동하고 나서 미노우로 바꾸고 첫 캐스팅을 제방 속축 쪽에 바짝 한번 붙여봤어요. 그때 입질이 바로 들어왔었는데 한 빠졌었고 요 앞에 그리고 쉘로콘에 던졌을 때는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 연타석 세 마리 나왔죠. 다 속축에 바짝 붙이고 액션을 줄라 하는 찰나에 다 반응을 해준 배스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노우에 지금 녀석 3마리 나와 죽기 때문에 오줌 좀 싸고 오겠습니다. 런커 잡았으니까 구독 좀. 자,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스케줄이 있어서 그리고 또 복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 타워터에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해서 아침에 타버터를 쳤는데 딱 한 번 반응을 해줬고 그 뒤로 끝입니다. 그리고 프리릭으로 한 마리 잡고 속축 구간 하류 쪽에 와서 미노우로 어처구니 없게 세 마리 다 폴링 바이트에 나왔습니다. 액션을 줄라는 찰나에 다 반응. 저도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곧 있으면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일교차가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감기 문제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쌀쌀하니까
꼭 반디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갑니다. 바이바이.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